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SK증권 서용원 차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이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 업체인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실적 충격을 해소하고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KBT의 인기는 지속되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국내 빅4 화장품 ODM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는 지속되고 있고요.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역시나 지난해보다 1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실적 충격과 밸류업 부담감에 대한 기대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영호 차장과 화장품주들을 좀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 계속 뭐 연말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좀 뭐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물론 화장품주 종목들마다 조금의 좀 조정폭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네네.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단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실적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경기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화장품 업종의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뭐 좀 어닝 미스 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적들이 괜찮게 좀 나타나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KBT 쪽에 대한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는 사실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고가 화장품이 유럽산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가 화장품이 그쵸. 중국이 잘 팔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면 최근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액 단위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그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가 화장품의 판매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새는 화장하는 연령의 세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MZ세대, MZ세대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알파 세대의 화장품 매출액의 증가가 상당히 큰데 물론 거기에 대한 마진율은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우리 KBT 시장에서 이 파이를 키워나가는 쪽이 다음 미래 세대들이 사용하는 분야 쪽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할 섹터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판단하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 중소형 업체들의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라는 건데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을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 미스가 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미스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지 뭐 이렇게 대형주도 여전히 좀 탄탄하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중소형주 화장품들을 봐야 되는 건지요? 뭐 지금 대형주를 볼 때는 이제 결국 자사 브랜드를 뭘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할 네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얼마나 저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좀 매력도는 높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문 생산하는 방식의 ODM 기업들이 훨씬 더 저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미 고착화된 브랜드보다도 새로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 ODM 쪽에 대한 해외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단적인 코스맥스도 살펴본다라면 과거에 북미 시장 진출했을 때 굉장히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대한 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감소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ODM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 화장품주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산업은 우리가 과거에는 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면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 동남아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북미 쪽 이렇게 좀 다양한 파,
판매가 네.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치적인 것과 무역 분쟁에 따른 좀 영향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뭐 좀 중요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저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의 수출은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지만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북미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이쪽에서는 확연하게 늘어났던 거 수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럼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은배 랭커와 함께 화장품들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달 중순이 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수출 기반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좀 악재가 산재하면서 깊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버크셔가 올해 울타뷰티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에서 16일쯤부터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전일에는 2%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버크셔가 투자한 울타뷰티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리브영에 대한 수익으로 CJ의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이번 주 증권가의 추천주들을 보게 되더라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투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이 있는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량의 하락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운송비 부담 자체가 낮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영업 마진 자체가 좋게 책정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어제는 하락했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나증권이 하반기에 블랙프라이 프라이데이 등 화장품 관련 기업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또 캐파 증설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한국콜마를 제외하고는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역시나 실적의 기대치와 주가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최근 흐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약해졌어요. 그 강도 상승이나 주가의 움직임이 약해지는 모습이었고 뭐 그전에 6월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가격이 내려온 그런 업체들도 있고 여전히 뭐 조금의 조정은 받았지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어쨌든 워렌 버핏이 매수한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 요거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중에 어떤 걸 골라볼까요?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선정한 종목은 실리콘투 종목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역직구로서 이제 K뷰티의 화장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이 기업 자체적인 매출 증가도 상당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KBT 시장의 좀 판매가 과거에 몇 개의 기업에 좀 국한돼 있었다라면 이제는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매출액의 한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추가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영해서 주가가 5월, 6월 달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 화장품들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폭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었고요. 오히려 좀 기간 조정 성향을 띠면서 박스권에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리콘투의 ROE가 64 정도 좀 측정이 되었습니다. 64%로 그만큼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진도 좋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매출 파이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이베이에서도 지금 이 한국인 셀러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뷰티 쪽이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경쟁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구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이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리콘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실리콘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미 중국 시장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색조나 선케어 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이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 화장품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 좀 의지가 컸다라면 좀 그거의 별개의 반대급부로서 좀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리콘투 어쨌든 뭐 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초에 한번 시장 크게 흔들릴 때 빠졌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금세 올라왔습니다. 2분기에 실적도 여전히 뭐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하반기에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뭐 어쨌든 하반기 실적도 계속 성장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매출 증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투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화장품주 하나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도 화장품주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곽유정 파트너의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인디뷰티 브랜드인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토니모리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 연간으로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0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는 지금 신규 유통 채널 입점을 통한 매출 견인과 더불어서 자회사들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토니모리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OEM, ODM사인 메가코스가 있는데 메가코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고객사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지만 지금 전년 동기에서 72%대의 2분기 매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매형 성장과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반려동물 간식회사 오션도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그 관련해서는 간식류가 사실 마진이 잘 안 났는데 이번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고마진 제품을 좀 출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개선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토니모리가 해외로 계속해서 수출을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까지도 지금 수출 같이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국가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서 자회사에서도 지금 2분기 첫 흑자를 지금 또 그 간식회사 쪽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디뷰트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히트 상품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니모리 쪽에서 다이소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이제 5월달 경에 이제 본셉이라는 색조 브랜드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휴가철에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워터프 프로프 기능이 또 첨가되어 있는 색조 화장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제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안티에이징 효과를 내세우면서 한 40대, 50대 층을 겨냥을 했다면 다이소는 지금 좀 가격대는 높거든요. 네. 다이소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가 5,000원인데 지금 이 레티놀 제품이 5,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저자극 또 데일리 케어 제품으로 또 입소문을 타고 있으면서 지금 품절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또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일본 쪽에서 성과가 좀 두드러지긴 했었습니다. 모찌크림
이미 일본 라쿠텐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유명 이제 드럭스토어인 웰시아 쪽에서도 이제 품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뷰티스토어 얼타라든지 아마존 쪽으로도 계속해서 채널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달에는 멕시코 쪽으로도 지금 월마트와 같이 함께 계획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지금 유럽과 동남아 쪽으로 계속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반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토니모리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인데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해서 하단 지지 구간 잡아보시면서 흐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니모리까지 가격 조정을 거의 뭐 8월까지 해서 절반 가격이 반토막 났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바닥 좀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해외 쪽의 수출 여전히 강력합니다.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